그 다음에 이제 논제 분석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죠 바로 식량이 아까 우리 학생이 비탄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부분이 식량이 경제학적으로 갖는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되게 좋아요. 필수품이에요? 사치품이에요? 필수품이죠. 특히 생활 필수품, necessities of life, 생필품이라 그러죠. necessary goods죠. 필수품. 그러니까 필수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price elasticity of demand. 필수품의 가격 탄력성은 어때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단위 탄력적이에요?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수요나 공급이 팍 변하면은 탄력적.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별로 안 변하면은 비탄력적. 가격의 변화에 똑같이 비례해서 변하면은 단위 탄력적. 어느 거예요? 네, 탄력적이에요. 쌀값 올리면은 쌀 수요가 팍 줄어요. 쌀값 내리면은 와, 싸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막쌀 사요. 당연히 뭐예요? 비탄력적이죠. 필수품은 비탄력적이에요. 사치품은 탄력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치품은 좀 달라요. 가수요가 붙어 있어가지고. 예, 사실은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예, 선생님 손가락을 한번 여기 대고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제 손가락입니다. 손 그리는 거예요. 잘 잡혔나요, 손이? 왜 이런 걸 그리느냐, 이제, 바로, 원래 이제, 뭐, 위에다 그려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X축, Y축, P축, Q축이죠. 예,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P, 가격이고, 여기에 Q, Quantity of Demand, 수요량, 또는 Quantity of Supply, 공급량. 경제학의 가적은 뭐냐면은, 수학은 X축의 변화에 따라서 Y축이 어떻게 변하는데, 경제학은 반대죠? P축,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퀀터티,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이 선을 한번 보세요. 여기 elasticity, 탄력성이 1인 거예요. 1. 이걸 우리는 unit elasticity,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상태일 때 수요량은 요만큼 팔렸어요. 근데 가격을 올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요량은 줄죠. 비례적으로 이렇게 줄어가는 거. 여기에 우리는 엘라스티시티가 1이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다가 요 손가락에다가 뭐 끼죠? 네, 반지 끼죠. 반지를 끼는데 얘는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할 수가 있나? 자, 얘는 탄력성이 1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아야, 네? 커요. 보통 경사가 완만하면은 수학에서는 뭐예요? 기울기 값이. 그렇네.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은 반대죠. 왜냐하면은 X축 대비 Y축이 아니라 P축 대비 Q축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이 상태에서는 수요량이 이거였어요. 가격이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줄었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가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 팍 줄어요? 살짝 줄어요. 가격이 요만큼 올라갔는데 수요량은 이만큼 줄었잖아요. 이 라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죠? 네. 확 줄었죠. 네. 그러니까 탄력성이 1보다 크죠. 그래서 이걸 탄력적이다. 그럼 여기 있는 반지는 필수품이에요?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사치품으로 봅니다. 럭셔리 굿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손가락인데, 요 손가락은 집게 손가락, 인덱스 핑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군대 가도 이거 있어야지 총을 쏩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손가락이죠. 그래서 이 손가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요 손가락을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손가락, necessary goods, 필수품이에요. 필수품은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거고, 한번 이 구조대로 한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수요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 줄을죠.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 더 줄어요? 덜 줄어요? 덜 줄이죠. 즉,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요는 찔끔 줄어요. 가격이 내리면 어떨까요? 수요는 찔끔 늘어나요. 팍 늘어나지 않죠. 예, 아까 이 반지는 가격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팍 늘어나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녹색은 뭐다? Elasticity,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래서,
인엘레스틱,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검지손가락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수품이죠. 네, 필수품. 여기는 사치품. 네. 어때요? 쉽죠? 네. 또 그런데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또 다 까먹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애우는 방법까지 또 알려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약간 이제 좀 키워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자죠? 이? 이? 그래서 엘라스틱. 탄력적이다. 엘라스틱. 이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아이자죠? 아이자? 그래서 인엘라스틱. 비탄력적이다. 인엘라스틱 맞잖아요, 그죠? 그런 엘라스틱, 엘라스틱, 이 이자죠, 이 엘라스틱하다, 탄력적이다. 예, 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농산물은 특히 이와 같이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의 농산물.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가 연초에, 예, 작년 연초에 마스크, 그죠? 지금의 현재 백신. 지금 현재 백신 난리 아니잖아요. 각 국가들이 백신을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이런 세 가지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은 그 기준으로는 다 뭐예요? 사치품이에요?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다 필수품이죠. 필수품이니까 어때요? 가격을 올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올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에서 야 니네 거 비싸서 우리 안 쓸래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가 팍 줄어요 아니면 찔끔 줄어요? 찔끔 줄어. 왜? 인엘라스틱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품의 이와 같은 속성 비탄력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보수 야당에서 현 정부 공격하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의 백신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필수품이라는 거죠. 가격을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는 사겠다 이거야. 수요 별로 안 떨어져요. 오히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 정도예요 지금. 여기까지 올 수도 있죠. 가격에 관계없이 사겠다. 이건 완전 비탄력적. 예, 이런 물건들 있죠. 살짝만 올려도 하나도 안 사. 이거는 완전 탄력적.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에서의 그 품목이냐 하는 거죠. 팬데믹 시대에서 농수산품, 마스크. 지금 마스크는 굉장히 어때요? 마스크는 이제는 뭐예요? 탄력적이야. 엘라스틱해요. 이 부분이죠. 이쪽에. 왜? 가격 조금만 높으면 다른 데 가서 사버려. 안 사버려. 왜? 이미 갖고 있는데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라는 이러한 식량이라는 재화의 경제적 재화의 특성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품들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무지막지하게 뭐다? 인엘라스틱하다. 비탄력적이다 이거죠. 우리가 마스크, 진단 키트, 지금의 백신, 한국 진단 키트. 어우, 돈 뭐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다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죠.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 이런 부분들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식량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필수품 품귀 사례, 대한민국 포함 각국의 마스크 대란 생각하면은 필수품이 얼마나 가격 비탄력적이냐. 뭐 한 장에 그때 뭐 3천 원, 5천 원 막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사죠. 의료 낙후국들에 있어서 진단 키트, 현재의 백신 이런 부분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대입해봐요? 식량에다가 대입해보자 이거죠. 식량에다. 그러면은 명백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농업을 통해 생산하는 식량이 꾸준히 다져진 생산 기반이 없다면은 마스크처럼 단기간에 물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인체에 감염되는 이제 그러한 코로나 크라이스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식량을 오염시키는 그와 같은 유전적 물질, GMO의 부작용 이런 것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식량을 먹게 됐었을 때 특히 수입 농산물을 먹게 됐을 때 우리 체질에 급
지각한 변화 있어가지고 생명에 건강에 위협이 된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가 생산해 낼 수 있나요? 우리 농산물을 이미 다 포기해 놓고 안 되죠. 바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단기간에 무엇을 할 수가 없다. 물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까 왜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 식량 안보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잖아요. 요조 학생이 그죠? 바로 요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예전에 방역 물품, 방역 체계가 사람의 건강을 답보하는 정도였어요. 우리 건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식량은 오히려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식량은 생존을 직접 책임지는 필수적 재화다.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백신을 못 얻는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식량을 못 얻는다. 자, 필수품이죠. necessary 필수품인데 사실 마스크 진단키트 지금 현재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또 뭐냐 화이자 부분 것에 백신이랑 식량이랑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방역물품 방역체계가 훨씬 덜 필수적이에요. 식량이 훨씬 더 필수적이에요. 그 얘기는 방역물품이 덜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긴 맞는데 식량이 훨씬 뭐다? 비탄력적이에요. 둘 다 비탄력적인데 무엇이 더 비탄력적이냐? 식량이 더 비탄력적이다. 그 얘기는 식량이 더 필수품이다 이거죠. 백신보다도. 자, 그래서 식량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